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시나리오에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박태수라는 인물이 영화에 나오는 어떤 분량 자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선까지 해야 하나, 그러니까 너무 또 진하게 연기하면 지치실 테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연기하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 가볍게 다가가진 않을까 이런 톤 앤 매너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독님과 계속 상의하면서 어떻게 지치지 않게 영화를 쭉 보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면서 만들었던 영화입니다. 저한테 있어서는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. 제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그 예고편들을 보고 이제 실존 인물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롤 모델로 하지 않았냐라는 어떤 질문들이 오고 있어요. 근데 지금 그렇진 않아요. 우리가 이제 근대사를 겪으면서 권력이 누구 편에 섰을 때 어떤 힘을 발휘하고 그게 정당한지, 부당한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검사 얘기를 하는데 검사는 검사 선서를 하고 검사라는 직위에 올라서죠. 근데 처음에 양심과 명예를 다 걸고 했던 사람이 그 부조리한 어떤 시스템 안에서 타협을 하고 그러면은 어떤 추악한 형태의 모습의 권력자가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표상으로 삼고 싶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녹아있는 한 당시 그런 형태화되지 않은 어떤 그런 우리가 누구나 느끼고 있는 그런 선택해서는 안 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어떤 인물로 만들고 싶었어요. 그게 한강식이고 그리고 또 이제 실질적인 사회에서 누구나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의 대상의 한강식을 만들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뭐 특별히 어떤 참고하거나 롤모델 삼은 롤모델이라고 모델로 삼은 인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. 저는 대본을 보고 물론 대본이 재밌으니까 작품에 참여는 했겠지만 약간 놀랄 정도로 많이 재미도 있었고 감동도 받았거든요. 단순히 개인의 어떤 드라마가 아니라 조금 통찰력 있게 현대사를 바라보는 메시지가 되게 좋아서 자 이제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중간중간에 어떻게 디테일들을 만들어 나갈까 요거의 고민을 저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그거에 일단 현장에서는 가장 신경 쓰고 몰입해서 갔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좀 의지할 만한 기댈 만한 대본과 그 어떤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 놓고 좀 그런 작업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전라도 사투리는 지금 실제로는 집에서 좀 쓰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좀 그 어른분들에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촬영장에서도 사실은 그 사투리 때문에 뭐 이게 촬영이 지연되거나 이렇게 그런 에피소드는 오히려 없었던 것 같고요. 사투리보다도 저는 어쨌든 이 세 선배님들은 다 검사 역할이면도 저는 이제 조폭이라는 어떤 타이틀로 역할을 만나게 돼서 좀 부담이 됐었는데 그 대본을 보면은 대본 표지도 이렇게 앞장과 뒷장을 펼치면은 데칼코마니가 표지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아까 질문에도 나왔던 것 같이 데칼코마니인데 감독님께서 이거를 얘기를 해주시면서 인물을 만드는 데 좀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. 그래서 어떨 때는 검사들이 굉장히 조폭 같아 보일 때가 있고 조폭이 그런 반대로는 어떨 때는 검사 같았으면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오가면서 너무 전형적인 어떤 뭐 멋스러움이나 혹은 건달 같은 어떤 까불까불한 모습이나 이런 모습보다는 되게 애매한 어떤 그런 포지션을 좀 취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떨 때는 되게 검사 같으면서도 어떨 때는 되게 조폭 같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애를 썼고 어떻게 보셨는지 참 궁금하네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.